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아침마다 시초가 때는 조금 시세가 나오는 듯 하더니 조금 오후장 되면 좀 윗꼬리 말아서 내리고 약간 이런 유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좀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좀 영향을 받고 나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메이저들이 일부 주체가 좀 매집을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연기금이 특히나 매집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연기금의 수급이 100% 신뢰할 수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플러스 알파를 보아라.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GS건설을 한때 이제 추천드려서 수익을 좀 봤었잖아요. GS건설을 투자했을 당시에는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수소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밸류가 저렴하게 보였다 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도 물론 밸류는 저렴해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모멘텀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들보다 다양하게 두 가지 세 가지 겹겹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더 잘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불을 뿜기 시작하면. 후성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것도 엮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 계절주로도 엮여 있었고요. 냉매가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도 있었고, 반도체 소재 쪽도 엮여 있었고, 그래서 친환경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냈던, 이 겹겹이 다 지금 절대 뒤처지지 않는 트렌디한 어떤 테마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밸류까지 너무나 저렴하게 들고 있다 보니까 잠깐의 시간만 지나고 나니 한번 불을 뿜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후성을 정말 크게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했을 때 뭐냐라는 거죠.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물론 2차 전지 테마 강하고, 계속해서 강하고 있고, 또 일부 친환경 종목들도 강하고, 그죠? 일부 친환경.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반도체는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좀 못 가죠. 자동차도 지금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버벅거리고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요쪽이 일단 현재는 제일 강하고, 나머지는 좀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엔터, 그 다음에 뭐 미디어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요런 쪽, 그쵸? 그리고 나머지 뭐 원자재 관련 종목들. 이런 쪽이 이게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그 막 오징어 게임 관련해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 하나 있죠. 그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보다도 우리가 실적에 기인할 수 있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그래서 테마를 보실 때도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이게 향후 실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걸 계산해서 지금 보면 와, 밸류가 굉장히 저렴하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좀 같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지금 당장 3분기에는 뭐 퍼포먼스적인 어떤 실적이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553 수행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자원 50%, 현장 업무 50%, 일정 30%, 요거를 각각 감소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혁신 프로젝트다. 그래서 553 수행 혁신 요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씩 좀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막 탄소 얘기 많이 나오죠. 탄소 중립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최적화,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그리고 수소 생산, 그쵸? 수소 생산, 요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좀 있고, 수소 활용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전 밸류 체인으로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 사업에다가 사실 주가가 엄청 뭐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사실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까지도 성장성이 또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쪽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좌에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글로벌 막 아직도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일부 곳곳에서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이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진짜 심각성이 벌써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부 어떠한 것들이 생산이 좀 차질을 빚으면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생산이 안 따라줘. 그러면 결국에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가격 심화가 일어나고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전체적인 또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건전한 인플레이션으로 하는 건 괜찮죠. 근데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존의 건설사들이 단순 그냥 뭐 어떤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그냥 단순하게 건설 사업에 대해서만 그 사업 부분만 취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건설사를 포함, 건설 본업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봤을 때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31,000원까지도 지금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일부 조금 하루 이틀 조정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겁먹고 뭐 도망가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혹시나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다가 기술적으로도 24,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접근을 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2차 매수라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단타로 한번 깨작해서 먹고 버리고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종목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건설사다, 뭐 수주 잔고 좋다, 아니면 뭐 계약 많이 따온다,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 트렌디한 신성장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모멘텀을 지닌 실적과 밸류가 저렴한 그런 기업들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편하게 벌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엔지니어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접근을 했다, 그럼 24,000원 보고 났을 때는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다 해드렸잖아요. 결국에 전반적으로 미국발 정치적인 리스크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오늘 밤에 뭔가 결정이 또 나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잘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서 브리핑을 좀 드려볼 거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원자재들 강세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석탄 가격 급등세로 인해서 LX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 유튜브에서 해드렸고요. 동화기업 오늘 9.3%대 또 급등 나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이런 테마, 그런 것들 한참 물려야 간신히 올라오는 종목들인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쫓아붙거나 그렇게 공격적인 거 말고 편안하게 밸류가 있는,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좀 반드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하면 급할수록 수익은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 못 산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도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님들 뭐 120%대도 있으시고, 이수학 오늘도 7.5%대 올라가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같이 함께 하면 이런 좋은 모습을 우리가 직접 내 계좌에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특히나 초보자분들, 뭐 어디 가면은 무슨 뭐 또 단기 테마 저 뭐 저거 저, 아 좋아요. 그런 거 돈을 버는 건 좋아. 그렇게 해서 버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시세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급등 탁 하자마자 그냥 바로 잘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거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매도를 해버린 순간 더 올라갈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급등주와 진짜 상승주, 찐 상승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상승주는 밸류가 있으면서 밸류가 저렴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못 올라간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들로 올라갔을 때 밸류를 평가받으면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우리가 제가 그런 식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해서 130% 막 이렇게 뭐 1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봤던 종목이었는데 시장 대비해서 한참 못 가고 있는데 너무 저렴해. 밸류도 저렴해. 수주 잔고도 좋아. 다 좋은데 이래요. 시장 대비해서 한참 못 가. 실제 코스피는 본전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조금만 참고 여러분들 모아가자 모아가자. 아니 어려운 거 없다. 사들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수익들, 그렇죠? 6월 10일 기준으로 62%대 이런 상승을 우리가 가져갔던 거죠. 연초에 이렇게 빌빌기면서 반응이 없을 때 접근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방금 그 보여준 62%. 이후에도 더 올라갔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라고 해서 사자마자 빨리 번쩍 뛰고 막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뭐든지 좋은 것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탈납니다. 후성도 지금 막 부러워 죽어요 남들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잠깐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거야. 아, 빠지면 좀 더 살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어? 두 배 이상 올라오잖아요. 이런 유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급등준 거예요. 결국에 수익은 어? 여러분들 수익은 결국에 똑같이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더라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안 팔면 더 가. 급등주들은 빨리 팔아야 되거든. 왜? 언제 빠질지 몰라. 그냥 지금 분위기 타고 오르는 거니까. 근데 안 팔면 더 가. 그런 종목들로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은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이런 종목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벤트 단기간에 요번에 이제 진행되고 나면은 길어봐야 뭐 요번 주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은 당분간은 좀 이벤트를 보류할 거예요. 물론 가입은 받겠죠.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근데 잠정 보류합니다. 저에 대한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큼 다 보여드렸고 잡주를 가지고 추천하지 않고 실적주들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이미 저는 수차례 주주톡 채널을 오픈한 지 지금 이제 2년이 좀 안 되긴 했지만 1년 반 정도 됐지만 1년 반 하다못해 바짝 최근이라도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장난질하는 거 없고 그죠? 아,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사죄드리고 아 이거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근데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면 기다렸다가 빠지더라도 조금 추가면서 살리고 수익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주린이분들은요 보통은 이 멘탈을 못 잡아가지고 나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 별도로 관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완전 진짜 생 초보자분들 진짜 내용은 똑같은데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런 초보자분들을 위한 제가 별도로 방을 하나 운영해서 할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만 일단 좀 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진짜 좋은 좀 그림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 더 드리겠습니다. 엄청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시장이 공포감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좀 준비하면서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